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의 개발 환경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우게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컴퓨터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영어 회화를 잘하려면 영어로 말을 많이 해봐야 되듯이 프로그래밍을 잘하기 위해서는 코딩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예, 설명을 많이 들으시고 직접 따라하시고 실행해 보시고 코딩을 많이 해 보셔야 실력이 발전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여러 언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972년도 C 언어가 발표가 되었고요. 83년도에 C 언어를 좀 더 발전시킨 C++ 언어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우리가 배우는 파이썬의 초기 버전 0.9 버전이 발표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3.8 버전까지 파이썬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많이 사용되는 자바 언어는 95년도, 또 그 외에 많은 언어들이 또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볼 수 있는데요. 컴파일러라는 것이 있고 인터프리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컴파일러는 소스 코드 전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명령어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그것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바이트 코드라는 것으로 변환하는 것이, 변환하고 실행하는 방식이 컴파일러 방식이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 파이썬 언어는 인터프리터 방식입니다. 소스 코드를 한 줄씩 읽어서 실행하고 한 줄씩 읽어서 실행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파이썬 언어는 1989년 12월에 귀도 이분이 개발하신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현재 파이썬 3.8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파이썬은 많은 또 기업에서 IT 회사에서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를 나타내주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tiobe.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tiobe.com 사이트로 왔고요. 여기 와보니까는 예, 자바 언어가 1위로 되어 있죠. 두 번째가 C 언어. 예, 우리가 배우는 파이썬은 예, 3위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도 자바, C 언어 다음으로 많은 또 사용자, 개발자를 확보하고 있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예, 스택오버플로우.com 사이트,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죠. 여기에 트래픽 통계를 보시면 또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약간 오래되긴 했는데요. 파이썬의 성장을 좀 예측을 해보면, 예측을 한 그래프인데요. 예,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인데요. 예, 계속 파이썬 언어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트래픽이 많이 예,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은 참 다른 언어에 비해서 간단하고 배우기가 쉬워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참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컴파일을 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화식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요. 또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물론 유료 툴보다는 기능이 약하긴 하지만 기계학습, 데이터 사이언스 이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코드를 가독성, 코드를 읽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코드의 가독성이 좋고 성능도 좀 뛰어나고요. 또 데이터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또 데이터 분석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 웹 프로그래밍, 또 응용 프로그래밍, 게임 뭐 이런 것 등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파이썬은 파이썬 2.0대 버전과 3.0대 버전이 있는데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최신 버전 3를 기준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파이썬에는 여러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치 계산용 numpy, 데이터 분석용 판다스, 또 그래프 출력은 맷플로립, 머신러닝에는 사이킨런이라든지 또 다양한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딥러닝에는 텐서플로우나 케라스라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파이썬을 우리가 설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주요 패키지들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처음 배우실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콘다라는 배포판이 있는데 여기에는
라이브러리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배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나콘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나콘다.com 사이트로 가시면 되겠고요. 네, 아나콘다.com 사이트. 여기서 위에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예, 다운로드. 예, 다운로드 누르고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윈도우즈용, macOS용, 리눅스용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예, 우리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예, 윈도우즈 인스톨러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즈용이고요. 윈도우즈에 3.7과 2.7이 있는데요. 우리는 3.7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이썬의 최신 버전은 3.8입니다. 하지만 이 아나콘다 배포판에는 그거보다 약간 낮은 3.7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습하는 데는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향후 또이 아나콘다에서 또 버전업이 돼서 금방금방 버전업이 또 되는 편이고요. 예, 64비트와 32비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64비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4비트 462바이트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요. 예, 저장. 예, 다운로드가 다 완료되면 이런 식으로 파일이 보이죠. 자, 우리가 윈도우 탐색기를 사용하실 때요, 확장자를 보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 개발하실 때는,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는요. 그래서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기의 옵션이 있고요. 예, 거기에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이 있습니다. 예, 거기 가시면 보기가 있고요. 내려가서 예,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가 체크되어 있죠. 그래서 파일 확장자가 안 보입니다. 근데 파일 확장자를 보는 게 편리하시거든요. 여기를 체크를 푸십시오. 예,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를 푸시고 확인을 눌러보면 예, 이렇게 확장자 exe 앞에가 파일 네임이고 뒤에가 확장자죠. 확장자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나콘다 3 설치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Next. 예, License Agree 하고요. 예, 인스톨할 때 예, 추천하는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Just Me. 예, 여기를 좀 우리가 좀 선택을 할 텐데요. 자, 설치 위치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아나콘다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좀 실습하기 어려우니까요. 제가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C 드라이브에 아나콘다라는 디렉토리를 먼저 만드세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C에 아나콘다 디렉토리를 만드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찾겠습니다. 브라우즈, 내 PC, 로컬 디스크, 아나콘다 선택. C에 아나콘다. 확인이요. C 아나콘다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Next. 예. 여기 보면 기본 패스는 우리가 일단 수동으로 일단 추가를 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이 상태 그대로 인스톨. 예. 그러면 아까 설치 디렉토리만 C의 아나콘다로 바꾼 거 외에는 나머지는 기본 옵션으로 했죠. 예. 설치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좀 진행을 대기를 해주시고요.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예, 설치 과정을 여러 가지 설치를 했고요. Next. 이제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Next 하고 여기 체크하면 사이트를 보이시죠? 예, Finish요. 네, 한번 여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썬 설치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짤때 개발자로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 시작 버튼이 있고 검색 버튼이 있죠.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요. CMD요. 그럼 명령 프롬프트입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켜시고요.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 폰트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꼴을 좀 크게 하고요.
아, 너무 크군요. 예, 글꼴을 예, 뭐이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에서 볼게요. 예, 여기서 파이썬 하고 한칸 띄고 예, 하이픈 예, 가운데 봐죠. 버전 두 개. 파이썬 한칸 띄고 하이픈 두 개, 버전 엔터. 예, 자, 그러면 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이 디렉토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C의 유저스 사용자인데 저는 계정을 유저라고 했거든요. 여기는 없단 얘기죠. 이게 어디 있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C의 아나콘다 디렉토리에다 설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디렉토리에 설치를 못 하셨더라도 괜찮은데요. 처음에 설치할 때 보면 그 안내되었던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예, 거기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면 디렉토리를 이동할 때는 CD입니다. 체인지 디렉토리하고 C 드라이브에 이게 이제 백슬래시라고 하는데 원이죠. 원 표시. 엔터키 바로 위에 있습니다. 백슬래시하고 아나콘다. 예, 거기 한번 가볼게요. 예, 그럼 디렉토리가 바뀌었죠. 예, 거기서 아까 썼던 명령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버전. 예, 자, 파이썬 버전이 뭐로 나오냐면 3.7.4로 나오게 되죠. 예, 그럼 이제 파이썬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이 디렉토리로 와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디렉토리에서 아무 디렉토리에서나 실행해도 파이썬이 실행되게 켜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 변수라는 것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윈도우 탐색기를 켜세요. 예, 윈도우 탐색기 켜서 내 PC, 내 PC에서 우클릭을 하고 속성입니다. 예, 속성에서 고급 시스템 설정이요. 예, 거기 보시면 아래쪽에 환경 변수가 있어요. 환경 변수, 사용자 변수가 있고 시스템 변수가 있는데요. 사용자 변수는 사용자별로 따로따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시스템 변수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거고요. 예, 시스템 변수로 하겠습니다. 예, 시스템 변수에 조금 내려와 보시면 패스라는 게 보이죠? 패스를 선택한 다음에 편집 누르겠습니다. 예, 그럼 패스라는 거는 아무 디렉토리에서 쳐도 이 디렉토리에 가서 실행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다가 추가하는데 세 개를 추가하겠습니다. 아나콘다 디렉토리, 또 아나콘다의 스크립트 디렉토리, 아나콘다의 라이브러리의 BIN 디렉토리. 이게 버전업이 되면서 이것도 추가됐어요, 최근에. 예, 그래서 새로 만들기. 예, 여기서 치지 마시고요. 찾아보기를 누르십시오. 찾아보기에서 내 PC C 드라이브에 아나콘다 확인. 예, 들어갔죠? 예, 또 새로 만들기. 찾아보기 내 PC C에 아나콘다의 스크립츠. 예, 스크립츠 디렉토리 확인. 예, 스크립츠. 또 새로 만들기. 찾아보기 내 PC C에 아나콘다의 라이브러리의 BIN 디렉토리. 예, 이렇게 세 개를 추가하십시오. C에 아나콘다, 아나콘다 스크립츠, C에 아나콘다 라이브러리 BIN. 됐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이거 닫으세요, 이제. 자, 그러면 CMD, 이 명령 프롬프트가 실행 중인 상태에서 지금 환경 변수가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껐다 켜야지 적용이 돼요. 예. 명령 프롬프트를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CMD, 엔터. 네. 자, 그럼 켜졌죠. 여기서 다시 디렉토리가 지금 C의 사용자 기본 디렉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파이썬 버전. 자, 어떻습니까? 아까는 우리가 패스라는 거 설정하기 전에는 이 디렉토리에서는 에러가 났었죠. 그래서 CD, 체인지 디렉토리를 하고 이동을 해서 실행을 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저도 실행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